좀 올려주세요. 와, 우리 네 분이서 또 즐겁게 티타임을 나누고 계시는데 필리핀에 도착하셔서 지금 차를 마시고 계시는 거죠? 네, 여기 네. 호텔 안에 커피숍이 있어서. 아,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인데 아시고 좋아하세요? 궁금하거든요. 네, 개인적으로 한 분 정도는 다들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? 비밀입니다. 아, 비밀입니다. 자, 잘못 나가면 또 이게 또 기사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궁금증은 잠시 제가 좀 접어두기로 하겠습니다. 웃음이시죠? 아, 네, 그렇죠. 사실 제가 비키니를 네. 입어봤어요. 이번 필리핀 여행에서. 아, 정말요? 근데 최초로 제가 공개하는 저의 비키니입니다. 요 네. 모습이시죠? 네, 제가 설레임을 가지고 제가 한번 구입해봤는데 네. 네, 사진은 나중에 아주 나중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너무 궁금합니다. 우리 박홍씨의 핑크 비키니 나중에 꼭 볼 기회가 있겠죠? 아, 네. 네. 니콘 카메라로 꼭 담아주세요. 네, 네, 감사합니다. 의외로 겁이 좀 많아서 투입하신 거예요? 네. 언니가 잘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제가 네. 믿고 언니를 믿고 뒤에 탔는데 옷을 이렇게 집어넣으신 거예요. 이렇게 야. 굉장히 원래 섹시합니다. 아, 기대가 됩니다. 자, 사진. 와, 우리 민지 씨가 산드라 박 씨하고 공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어떻게 이 사진 찍으신 거예요? 호텔에 이렇게 수영장이 있었어요. 네. 그래가지고 놀러 갔는데 네. 다라오니와 공유 언니가 세트로 이렇게 상큼한 포즈를 지어주시더라고요. 그 순간을 니콘으로 네. 딱 찍으셨구나. 맞습니다. 네. 계시는데 이게 민지 씨가 찍으신 거죠? 네, 제가 근데 이게 사진인 줄 알고 눌러서 찍었는데 동영상이었어요. 아, 정말요? 네. 네, 남들이 봤을 때는 무슨 컨셉이 있는 동영상인 줄 알았거든요. 그냥 잘못 눌러서. 네. 네. 잔잔하게 잘 나왔네요. 네. 니콘 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모션 스냅 샷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아주 깨끗하게 찍어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약간 빠르지엔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찍으신 것 같은데 이유는 그냥 내 얼굴이 얼마나 부었을까? 네. 고맙습니다. 자, 멋진 사진 보여주셨고요. 두 번째 사진 이어서 볼까요? 자, 여기가 지금 태국이죠? 네, 많은 태국 팬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필리핀 여러분들인 것 같은데요.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트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한국 걸그룹은 아닌 것 같아요. 세계적인 걸그룹의 대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으로